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정보의 한보선입니다. 여름하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인데요. 일사병과 열사병,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 생생정보에서는 일사병, 열사병이 무엇인지 또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사병은 강한 햇볕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발생하고 열사병은 뜨거운 햇볕을 너무 오래 받은 상황에서 열이 제대로 발산되지 않아 발생하는 병인데요. 두 질병 모두 높은 기온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으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심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6,500명으로 이 중 38.9%는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 논밭과 작업장 등 실외에서 발생했고 전체 환자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6.4%, 3,669명이었고 사망자 중 50세 이상의 비율은 75.9%, 41명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사병,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사병, 열사병 예방의 시작은 수분 유지. 야외 활동을 하러 나가기 전과 중간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기온이 높은 폭염에는 가능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해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바깥과 큰 차이가 없도록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일사병, 열사병 예방 수칙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생정보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